안녕하세요. 빅게 라이트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휴일이고요. 평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라서 오늘 쉬는 날 가보자고 이렇게 바이크를 타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드라이브 장소는 작년에 S750을 타고 혼자서 방문했던 오도산 전망대에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아버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곳에 지나갔는데 오늘 날씨는 타기 좋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좀 더웠는데 오늘은 타기 괜찮네. 지난주와 같은 방면으로 해서 일단은 성주대교를 지납니다. 하늘의 구름은 뭉글뭉글하게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하늘이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야산은 날씨 좋을 때 한번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엊그제 내가 여기 여기서 우회전했거든. 성주댐 갔는데. 맞지? 일로 가는 거지.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고령의 기원터널까지 오게 되었고요. 내가 이거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갔었거든. 저기에 여기 검은 거 타고. 아 좋더라고 저기. 아 편의점에서 컨테이너 딱 가지고 저기 한 대 딱 타고 돌아가면 돼. 그래 그럼 가다 편의점 있어. 오케이. 조용해서 좋다.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아 햇빛 난다. 아 좋다. 여기서 이제 들어간대. 오도산 사진 촬영지 8km. 이 코너 또 조심해라. 여기 안 좋은 기억 아이가 이런 거. 아니다. 그때는 나의 바람이 잘 살았다. 조심해. 올라갑니다. 제법 많이 올라가야 된다. 8km도 많이 올라가야지. 많이 올라가야 돼. 저기 이야 아 멋있다. 저렇게 봐도 그래. 이 차가 올라가는 게 대단한 기는. 맞아. 저기 위에 뭐 차박도 하고 그렇더라고. 뭐 캠핑도 하고. 야 차운데?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이 앞에 보이죠? 와 멋있네. 유난히도 오늘이 더 좋아. 아까 전보다 길이 좁아진 길로 올라갑니다.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요, 표지판을 보고 좌측 방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 길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담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 방면에서도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조심히 와. 7km 더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길에도 햇빛이 간간히 비춰줍니다. 자동차로 오시게 될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서 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물 웅덩이 구간이 있구나. 천천히 가면 안 되지. 물도 튀면 안 돼. 그래. 차별은. 천천히. 아, 아빠 뒤 따라왔네? 언제 따라왔대? 이제 한 2km 남았습니다. 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겠네. 걸어서. 맞지. 걸어서 8km면 엄청 멀어. 그래. 차를 다섯 대 보내줬고, 다섯 대 막내 엄청 많이 왔네. 야,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다. 와, 배경 봐라. 와, 좋다. 아빠 왼쪽에 보이지? 와. 앞서 댐이 보이고. 맞지?
길을 만들어서 대단하다. 보도산 전망대의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깜빡 경사 조심하고. 이곳에 아빠 바이크하고 제 바이크 여기 주차를 하고 구경을 하러 갑니다. 아버지 어때요? 와, 오늘 잘 보인다. 가시거리. 오늘 날씨가 괜찮아서 멀리 있는 산까지 보이네요. 전망대 출입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데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합천호가 보이고요. 이거 처음 먹은 거 맞지? 이거 무슨 어때 소감이? 응? 엄청 높다. 합천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라왔던 길도 보입니다. 보도산 전망대의 높이가 1120m이고 여기 웬만한 산들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상도에서 이만한 높이까지 차로 있는 곳은 고인산 천문대 아니면 합천의 보도산 전망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 두 곳 말고 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S70을 타고 이쪽에 왔었고 올해는 린셉이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온 합천 보도산 전망대. 합천에 전망이 좋고 드라이브할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 합천 보도산 전망대 오셔서 시원한 경치 구경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바이크 드라이브인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